안녕하세요. 오늘 저하고 포크아트 할꽃 그림은요. 지난 시간에 양귀비를 했었지요. 그래서 양귀비 다음으로는 제가 튤립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튤립 색감 여기에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꼭이 색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거는 없으니까요. 포크아트에서는. 그러니까 꽃 색깔하고 그냥 비스듬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 나는 이 색이 참 좋다 해가지고 그 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색으로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수채화라 뭐 유화 같지 않으니까. 자. 제가 이렇게 섞어서 사선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주세요.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옆으로도 사선으로 놓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사선으로 놓고 올렸다가 쭉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개를 그리면 되거든요. 네 개. 지금 하나, 둘, 세 개죠. 이제 앞에만. 사선으로 올렸다가 쭉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튤립 네 개의 잎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튤립이 이렇게 뭉쳐서 핀 것도 있지만 조금 더좀 실감나게 그리신다면 밑으로 하나 정도 잎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꽃 모양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꽃은 항상 홀수로 그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튤립은 한개 그리기에는 너무 외로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리는 세개 정도 잎은 그려주는 게좀 이렇게 포크아트에서는 괜찮더라고요. 하다못해 봉우리라도 세 개를 맞춰서 그리는 게 아니면 이제 잎을 좀 이렇게 더 많이 그리신다든지. 그건 개인 거의 취향이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법칙이 없으니까. 하나는 또 이쪽 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낫겠죠?
제가 조금 조금씩 지그재그로 하고 있어요. 그냥 꽃 모양을 그냥 좀 만들어주는 거죠, 실감나게. 여기도 사선으로. 두 번째 꽃잎을 그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꽃잎, 그 다음에 세 번째 꽃잎은 여기에다가. 세 번째 꽃잎. 세 번째 꽃잎이 됐죠? 근데 이제 튤립이 하나만 더 들어가면 네 번째 꽃잎. 하나가 이제 여기는 하나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내려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뭉쳐서 피어있는 튤립을 표현해 줄 거예요. 붓을 이렇게 항상 가지런히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여기는 내려오는 잎 없이 사선으로 그러면 한 개, 두 개의 튤립이 됐죠? 이제 마지막 여기에다가 예, 이것도 뭉쳐있는 튤립으로 표현할 거예요. 여기 좀 밑에서 사선으로. 뭐 지그재그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도 되고, 사선을 그어서 표현해도 되고. 이게 그리다 보면 이게 응용이 돼요, 나만의. 어떻게 그리는 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응용이 되는 거니까 손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가 올라갔으니까 또 하나. 약간 제가 지그재그로 하고 있죠. 그다음 여기에다가 또 하나. 사선으로.
살며시 눌러줘도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뭉쳐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 둘, 세 개. 여기 하나만 표현하면 되겠죠? 보통 네 개의 입을 그리니까, 보통 네 개의 입을 그리고, 하나는 이제 좀 실감 나라고, 네개 외에 이제 다섯 개 입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거든요. 뭐, 다르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기가 있으면은 아크릴 물감이 묽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빼주는 거예요. 이제 입을 그렸으니까 줄기 튤립이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난처럼 입이 생겼잖아요. 난처럼 입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갈라질 경우가 있어요. 붓을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주시는 게 선이 안 갈라지고 그릴 때좀 편해요. 포크아트는 붓을 잘 관리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쭉 내려주세요. 지금 이 톱은요, 대형 톱은이 아니라 종이컵 톱은보다는 약간 큰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튤립이 막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큰 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작은 토분에다가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튤립은. 자, 그러면 이제 입을 그려야죠. 자연스럽게 찍었다가 밀었다가 찍었다가 밀었다가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다가도 한번 해보면 찍었죠. 밀고 찍고 밀고 찍고 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느 분들은 뭐 입을 막 과장되게 길게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모양을 중요시 하는 거기 때문에 포크아트는
상징적인 부분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 해주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리는 사람이 꾸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입도 꼭 이렇게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가정되게. 그럼 그것 또한 나름대로 참 예뻐요. 여기도 찍고 위로 뻗게. 지금 평붓 납작북을 이용해서 지금 줄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잎을. 겹쳐져도 상관없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게 튤립이 되는 거예요. 튤립 색깔도 지금 여러 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 이쁘죠? 단색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추상적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하면은 더 화려해져요. 오늘은 여기까지 튤립 그리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포크아트로 인사드릴게요. 구독이나 그 다음에 좋아요 해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